자, 차은 본부장님은 오늘 색조, 실적이 달라도 다르겠쥬? 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다르겠쥬는 뭐죠? 네. 자,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또 이제는 좀 차별화된 분야마다 또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 투자 방법도 잘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이제 실적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저게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치과의 홍보 영상에서 나오는 문구거든요. 네. 다들 아시는 회사인데 아. 그쪽 섹터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키워드를 일단 선정을 했고요. 일단 화장품 쪽에서 색조 쪽, 특히나 이제 북미나 유럽 쪽, 일본 쪽, 네. 이쪽에서의 좀 강세 기조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뭐 단연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주가가 상당 부분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화장품 섹터에서는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이전에도 뭐 많이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색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이런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을 거다. 혹은 1분기 때 엄청나게 실적이 폭등했었는데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쪽 화장품 지역에서도 사실상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중국 지역을 탈피한 이런 기업들이 중국 지역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고 아직까지도 화장품 대형주들은 이런 중국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아직도 한 30, 40%를 유지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 있는 화장품까지 하반기에 정말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에는 날개를 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색조 쪽이나 의류 쪽 이런 쪽이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은 K-POP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엔터 쪽에서 지금 A2K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K-POP에 또 흥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에 또 추가적인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화장품 섹터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색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네.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종목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눌리다가 다시 한번 오늘 전고점 라인 부분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쏠려있는 시장에서도 오늘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고 오늘 6%대 상승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충분히 전고점도 돌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종목도 리포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점상 궤도를 이으면서 상승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상황인데 2분기에도 실적이 1분기 못지않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중국발 이벤트가 좀 터지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중국 법인에 대한 체질 개선을 상당히 하면서 실적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추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법인 쪽에서의 이 연간 손익 분기점이 더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실적인 추가적인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나 미국 법인 쪽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보실 때 항상 제가 인그루드랩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미국 법인을 인그루드랩이라는 상장사가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마진 매출 제품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고마진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화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출 비중이 또 일본 지역에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금 화장품 섹터는 유럽, 북미,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색조 쪽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까지 만약에 또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기지개를 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번째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좀 슈퍼 매물대 라인 부분을 거의 뭐 올해 내내 뚫어주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라인들을 뚫어줬기 때문에 가격이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발성 비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와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한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동남아, 미국 쪽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이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3%, 대만이 21%, 태국 13% 이렇게 좀 필리핀 같은 거 44%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좀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지금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동남아 지역 매출이 42%, 영업이익 2,600%나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에서의 원활한 기조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호발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 전체 매출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폭발적인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 청산으로 인해서 고정비 비용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까지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행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은 본부장님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코스맥스 두 가지 종목을 주시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색조와 관련된 앞으로의 또 기대감, 실적 기대감 이것을 키워드로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싹 훑어본 결과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을 일단 골라보았는데요. 슈피겐 코리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일단 휴대폰 케이스나 그 보호필름 이런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업체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유통 채널을 통해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또 국가별 로컬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인 한국의 네이버 쇼핑, 쿠팡 또는 인도의 플립카트, 동남아의 라자다와 이제 이런 다양한 온라인 채널 유통에 매우 강점을 지닌 회사인데 이번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슈피겐 뷰티라는 이 스킨케어 브랜드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고 이제 글램업이라는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데 이 글램업이 글램업의 마스크팩이 최근에 이제 아마존 시트 마스크 브랜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피겐 코리아도 이제 화장품 섹터에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화장품도 자회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4,400억이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 정도 수준으로 약간 주가도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을 뿐더러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